구글이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에 붙이는 전자 문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글라스와 스마트워치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른바 입는 컴퓨터 시장의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재훈 특파원입니다. 구글은 지난주 미국 특허청에 전자 피부 문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목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전자 문신에는 가까이 있는 스마트폰과 무선 통신을 할수 있는 수신기는 물론 내장 마이크로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표만한 크기의 문신을 붙이면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도 고음질의 통화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조작도 할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Going to drive a lot of revenue for Google because it's a whole new area, but as a whole system, absolutely big opportunities on the horizon. 입는 컴퓨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은 또 내년쯤 구글 글라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체험단을 기존 8천 명에서 2만 4천 명으로 늘린 구글은 기능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경 착용자들을 위한 주문형 렌즈와 음성 명령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내년에 내놓을 아이워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애플은 디자인과 기능을 차별화한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출시해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과 소니 등도 스마트워치를 통해 이미 경쟁에 뛰어든 상황. 차세대 고수익 사업으로 주목받는 입는 컴퓨터 시장은 앞으로 5년간 5억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제품과 아이디어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